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큐티 진행을 맡은 이예지 목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다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서 꼭 읽어주세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말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주린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헌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곧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그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네, 여러분 잘 같이 따라 읽으셨죠? 이제 묵상을 할 건데. 네, 오늘 묵상은 15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 멘트가 끝나는 대로 BGM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동안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같이 묵상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개인 묵상이 15분이 넘어갈 경우에는 영상을 잠깐 멈춰주시고 다 끝나신 후에 영상을 이어서 다시 재생하시면 되겠습니다. Thank you.
네, 여러분 묵상 잘 하셨죠? 모두 다 잘 하셨을 거랑 믿고 저희 나눔을 시작해 볼게요. 사실 저는 이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조금 일찍 이 말씀을 읽어봤어요. 말씀을 읽어보고 미리 묵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일찍 미리 묵상을 끝내놓은 상태인데 제가 그때 사실 묵상을 하면서 제일 크게 느낀 울림이 있던 구절이 이제 뭐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1절, 2절 이 부분을 제일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왜 그랬냐면 성경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아리엘이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뜻이 있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제단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나와 있는데 그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심장과 똑같은 아리엘에게 슬프다라고 시작을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시는 말씀을 보고 이 슬프다라는 한 구절이 그냥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이 아리엘이 마치 저한테 하는 말 같았고 사실 이 말씀이 전부 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었고 너무 와닿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 한 가지를 고백하자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묵상을 먼저 했다 그랬잖아요. 묵상을 먼저 하고 영상도 찍었어요. 영상을 열심히 2시간 동안 찍었는데 그냥 삭제하고 다시 찍기로 결심을 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나눔에서 그 그냥 과정 속에서 얻은 은혜랑 얻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려고 해요. 사실 먼저 묵상을 하고 영상을 찍으면서 나눔을 했을 때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찍었었어요. 이 1절이랑 48절이랑 13절이 제일 큰 깨달음을 얻은 구절인데 이 구절들을 보고 이게 사실 정말 다 저한테 하는 그때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말씀에 뭔가 더 깨달음을 많이 얻은 사람처럼 되게 은혜로운 사람처럼 좀 말씀에 제 상황을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그렇게 나눔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나눔을 준비하는 과정을 돌아보게 하시는 기회를 사실 최근에 어제 바로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있었는데 제가 이걸 찍어야 된다는 제안을 받고 또 영상을 찍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너무 제가 아닌 저를 계속 발견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왜 찍어야 되지?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게 점점 불평으로 이어졌고 부담감으로 이어졌고 바쁜데 이 영상을 신경 쓰는 그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너무 못된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는 내내 하나라도 뭔가 더 괜히 좀 더 이제 믿음 안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나눔이 은혜로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 정말 진실된 나눔이 아닌 나눔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시 찍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거는 정말 이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 그냥 딱 저를 위한 말씀이었더라고요. 이게 그냥 제가 이 화요일날 이걸 걸게 걸려서 이 말씀을 우연히 접하고 우연히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보게 되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읽고 뭐 이거 정말 은혜다 이러면서 넘어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넘어가고 이러는 게 제 큐티의 패턴이었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세하게 보고 세세하게 공부하고 계속 이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했던 적이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철저히 제가 먼저 묵상을 하는 동안에도 지금 이 영상을 다시 찍는 동안 그 시간 가운데 진짜 그냥 나를 위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정말 경고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 경고고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랑이고 그렇게 저에게 관심을 주고 계신다는 거를 느꼈고요. 그래서 영상도 다시 찍게 됐던 것 같고 8절이랑 13절을 보면 뭐 입으로 존경을 말해도 마음은 떨어져 있고 또 정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게 정말로 진실된 예배인가 그게 정말로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구절이었는데 그 구절 속에서 진짜 그냥 하나님이 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진짜 그냥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어 라는 경고의 정말 심판의 경고의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진짜 이렇게 계속 생각날 정도로 저한테 다가올 줄은 몰랐는데 사실 이 모든 상황이 다 진짜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된 것도 어쨌든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이런 나눔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 화요일에 말씀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요일 말씀을 하게 됐고 하지만 진짜 이 화요일 말씀 묵상 속에서 정말 너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과정은 제가 이 은혜를 받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진짜 저를 너무나도 이제 사랑하셔서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신다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요즘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를 돌아보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이제서야 느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영상 찍을 때까지만 해도 끝났다 힘들어 그렇게 끝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상황도 너무 감사하게 느낄 정도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나눔을 이제 마칠 건데 제가 지금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뭐 하나하나 풀어서 뭔가 한 말씀에서 느끼는 깨달음을 나눔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냥 저의 이런 삶의 고백 간증을 하고 싶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진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것은 정말 작은 것도 그런 것은 없다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고 저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완악한 저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짐 아닌 다짐이고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정말 깊이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기를 저도 너무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같이 준비하고 같이 동참해서 그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가 임할 수 있도록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제가 마무리로 대표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열 수 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정말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기 때문에 같이 만나지 못하고 만나서 나눔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정말 주님께서 이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이 수련회를 그냥 보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안에서 이 수련회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묵상 나눔이 끝났고요. 좀 두서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도 다시 찍어야 되나? 지금 첫 번째 테이크인데 다시 찍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했던 것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임하기 위해서 다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회개예요. 그 회개고 오늘 이제 훈련이 금식입니다. 근데 금식이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걸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시도조차 해보지도 않은 게 금식인데 정말 이번 기회에 이렇게라도 정말 어차피 하루만 하는 거니까 같이 모두 동참해서 금식을 꼭 해주시기를 정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힘내서 열심히 금식하고 이번 수련회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안녕!